셀트리온에서 에라이. 에라이. 자. 네.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셀큐어. 뭐야? 셀큐어에서.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셀큐어. 네, 셀큐어. 셀큐어. 네. 큐어. 네.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셀큐어에서 에센스 세트. 서울대 공동개발 약콩두유에서 국산콩 두유 세트. 아, 오늘 왜 이래? 국산콩 두유? 이거는 귀가 한번 약식해줘야 돼. 서울대 공동개발 약콩두유에서 국산콩 두유 세트. 네. 그러니까 뇌가 한번 들으면 잘 돼. 자, 그러면 서울대? 서울대 공동개발... 서울대 공동개발 약콩두유에서 국산콩 두유세트. 착한푸드에서 담따, 수제 깔라마시와 온가족 유산균. 왜 이렇게 어려워? 소에 잘 읽나 볼... 소에 광고주들이 소에 잘 읽나 보려고 계속 어려운 거 듣나 보다. 식사를 연구하다 인테이크에서 모닝죽 교환권. 대한민국 맛있는 김 서울김에서 김세트. 치킨이 땡길 땐 전현무의 치킨마루에서 모바일 상품권. 얌얌 샘나게 맛있는 얌샘김밥에서 외식 상품권. 일주일마다 새 신발처럼 플라워에서 스위스 깔창. 물의 축제 컬링왕국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물의 축제 컬링왕국 먼... 아... 소야, 물의라고 하지 말고 물의. 네. 에로. 물의 축제. 네. 물의 축제 컬링왕국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교환권. 피고관... 쉬어가지고 피고관... 됐어.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네. 얼짱몸. 자, 피부. 네.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 몸짱에서 쇼핑몰 이용권. 본인에서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 주식회사 플렉스 파워에서 리커버리 크림과 선블럭 젤 세트. 색다른 다이어트 에버 비키니에서 다이어트 건강기능 식품.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아, 잘했습니다. 광고가 점점 늘어가지고 말이야. 맞아요, 진짜. 너무 많아.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 그러네. 광고 진짜 너무 짱이다. 광고주들이 줄이 서버, 줄 서버리니까 방법이 없어.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테이블에서 마스크 세트. 트렌드 스포츠웨어 빌랩에서 내시가 드와 언더빵 종이 옷장.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아~ 셀큐어에서 에센스 스... 와우 와우 종이 옷장.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셀큐어에서 에센스 세트. 저기 물 들어갈 건데. 오! 여기 바가 있잖아. 세트.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서울대 공동개발 약콩두유에서 국산콩 두탁탁 유산균. 아! 어, 이거 식사를 연구하다 손가락이 안 나요. 입구하다 입구한. 대한민국 맛있는 김 전현무의 치킨마루에서 모바일 상품권. 맛있는 파에서 플렉스 깔창. 소혜가 인피니티어를 안 봤대요. 데드풀만 봤대요. 데드풀만. 교환권. 이용권. 본인에서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다이어트 건강기능 식품.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 둘. 하나, 둘. No! 톡톡톡. No, 말이야. 짱이야. No, 말이야.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트렌드 스포츠웨어 빌랩에서 더 래쉬가드와 어번. 대한민국 양념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욕해달라는데? 욕해요?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군요. 물 없니? 물 이렇게 마시고 싶은데. 초록 매직. 초록 매직. 아니, 뭐야, 이거. 테크. 어머. 소리 안 나죠? 네. 곤드름 소리가 나는 거야? 네. 신저격 리얼톡 A. 나보다 조금 덜 예뻐서 오디션에서 떨어져서 나한테 뭐 큰 상처를 받았다. 내가 뭐 유도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죄인이면 죄인답게 그냥. 안녕하세요. 6월 3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효리의 미스 코리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이효리 씨의 행복론이었습니다.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이효리 씨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속죄를 하냐 했더니만 자기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을 오디션에서 떨어뜨렸다고. 예, 뭐 예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하고 싶은 게 있고. 아, 그럼 소해도 감옥 가자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어필하시는 분들 있네요. 예. 아무튼 저도 너무 진행을 매끄럽게 잘해서 저 때문에 비교당하고 자괴감 들고 또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떨어지셨던 분들 계시면 저도 사죄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뭐 여러 번 보진 않았어요. 예. 붙으면 그냥 붙었고요. 시험 보면 그냥 붙었고요. 그래서 아마 떨어진 분들이 최소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6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코너죠. 채팅창에 형 무죄야라고 하시면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요. 극혐 차단. 네, 형은 법 없이 살겠네. 강퇴시켜 주시고. 고개를 드세요는 뭐죠? 예. 형을 뽑은 SBS가 사과해야지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오늘 경고 먹을 분들 많네요. 무릎 꿇고 빌라고 하신 분 있고, 올해의 모범 시민상, 네, 차단. 자, 오늘은 저 대신 김소혜 DJ가 진행하는 팽팽날입니다. 팽디랑 함께할 펭귄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배태는 녹음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 시즌 리버풀 유니폼을 우리 팽디를 위해서 방송에서 얘기해. 왜 이렇게 안 들려 근데 또 이거? 이거 도대체 누가 쓰는 거야 이거? 야, 이 전타임 좀 알아. 안 들렸어요? 네. 네. 나 이거 그러니까 귀마개로 쓰는 거야. 내 앞 사람은. 설마. 아. 들려야 되는데? 아. 내 목소리 안 들리지? 소리도 안 들리니? 아. 들리니? 소연 안 켰어. 아, 저는 지금 들린다요. 들린다요? 뜨거운 거 드시나요? 들린다. 뭐? 새 헤드폰 있어야겠는데. 헤드폰 드려요? 두 개? 아니 하나. 이걸 버려야겠어 이 헤드폰을. 잠깐 된다. 안 돼. 된다. 뭐야 그거 안 껴? 안 껴. 이유를 알아야지 지금. 그러니까. 아니 오빠 방금 그거 전체 그걸 안 켠 거 아니었어? 아니야 이것만. 하트. 오케이.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허비된 관계로 일사천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만드는 순간 무엇이 있죠? 체육 시간에 오래 달리기를 했을 때? 공포 영화를 보다가 정적이 길어질 때? 전부 두근두근 거리지만 제일 기분 좋은 떨림은 일요일 밤 지금이 아닐까요? 두근두근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랭.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도 어서오세요. 팽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이렇게. 네. 뭐 저희가 빼먹은 적은 없지만 네. 이렇게 또 제가 중간중간 출장 다녀오고 그래가지고 네. 아, 못 봤습니다. 출장 가셔서 저한테 먹을 거 사진 보내지 마세요. 워낙 좋은 게 있어가지고 먹을 걸 밝히는 팽디한테 좀 보내주고 정말. 네. 거기는 그 영국은 낮 시간인데 펭귄은 네. 한창 배고플 그 11시, 12시 막 이때 가서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많이 배고팠습니까? 네. 아 근데 뭘 먹은 것 같은데 그날 못 참고 먹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그때 안 먹었어요. 오늘 하얀 옷을 입어서 그런가? 더 조금 더 뭐예요? 예? 더 통통해 보여요? 아니, 더 귀여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 먹었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군요. 아, 아무튼 제가 SNS를 봤어요. 네. 네.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 머리를 어떻게 붙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굉장히 네. 길어 보이는데 머리가. 제가 이때 머리를 붙였습니다. 이때 머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붙여봤는데 오, 너무 좋더라고요. 제 머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리고 네. 사진을 조금 이게 어떤 컨셉으로 찍은 건가요? 아 이게요. 네. 제가 이번에 광고를 찍게 되었는데요. 게임 광고를 찍게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 컨셉도 있고 또 다른 컨셉도 있고 세 가지 컨셉이 나옵니다. 어. 게임은 원래 이제 저도 참여하는 축구 네. 게임 모델이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느 종류 게임인가요? 핸드폰 게임인데요. 킹스레이드라고 예전에 제목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아, 아 그래요? 그거는 유인왕락 다시 시작하면 실컷 얘기하시고요. 아 네. 네. 그래요. 뭐 종류만 아, 핸드폰 게임인데? 네, 핸드폰 게임인데, 그거 뭐죠? FPS? 그거는 총 게임이죠. 그렇죠. 그거 말고 그거 뭐, RPG, RPG! RPG 게임, 제가 잘 못하는 RPG 게임. 광고주. 저거 봐라, 저게 우리 모델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광고주 낄낄낄낄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잠깐 들었는데. 그래요. 네. 살짝 어깨를 드러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컨셉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불주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불주사 자국 보여준 거 아니에요? 불주사가 자 없어요. 없어요? 불주사 안 맞았어요? 아니요. 맞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스스로 봤을 때 긴 네. 머리가 어울린다 아니면 단발이 어울린다? 사실 머리 이 붙인 걸 보고 아 나는 긴 머리가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편하기 때문에 네. 지금 머리 말릴 때도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냥 지금 기르게 냅두고 있어요. 그래요? 알아서 잘 기르도록. 왜 그 여성분들은 애매한 길이가 되면 네. 굉장히 못 견뎌하지 않습니까? 네. 길러야 되나 잘라야 되나 그 네. 오도가도 못하는 그 상태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던데. 네. 아이 뭐 언젠간 길겠죠. 지금이 딱 그 길이에요? 애매한 길이? 네 그렇죠. 지금 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그렇군요. 네. 하지만 나는 소화한다. 아니 그냥 냅둔다. 그냥 일단 기를 거니까 냅둔다. 애매한 거를 싫어하는 분들 있지만 전 아니에요. 이런 느낌? 알겠어요. 아니요. 진짜. 자, 밀크 근황도 올려줬던데. 네. 네. 밀크 잘 지내고 있죠? 아, 밀크 완전 잘 지내는데 털을 깎았어요. 근데 뒤통수만 안 깎아서 네. 엄청 웃겨요. 그렇죠. 네. 아니, 뒤통수를 빡빡 민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래서 저한테 그 네. 사진을 보내셨던데. 네, 제가 먹을 거 사진 보내시길래 밀크 뒤통수를 보내셨습니다. 아, 나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뒤통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맨살만 있는 뒤통수여가지고. 귀여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코너 시작해보죠. 네, 본격 팽디의 야즈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냉정한 일침을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팽디의 일침! 팽디의 일침을 듣고 의욕 뿜뿜하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리는데요.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이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쏴달라는 신청도 좋으니까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자, 먼저 3446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은행 다니는 은행원입니다. 밥짝꿍이 지점장님인데요. 2년째 김치찌개만 먹고 있어요. 찌개만 먹는 지점장님께 다른 메뉴 좀 먹자고 일침 날려주세요. 밥짝꿍. 그러니까 어떻게든 밥을 이 지점장님이랑 드셔야 되는 분이네요. 아, 야 힘들겠는데. 그러게요. 은행 다니는. 근데 어떻게 또 김치찌개만 2년 동안 먹나요? 너무하는데. 그러게요. 채팅창에 김치찌개 맛있는데 뭐한 문제냐고. 2년 동안 드시고 얘기하세요. 아, 애국자라고 하신 분 있고. 한국인이면 김치 먹어야지, 라고. 지점장님 표를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안 돼요. 네. 참치를 몰래 챙겨서 가져와서 넣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점장. 니들 실적을 생각하면 김치찌개도 사치인데?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팽디의 일침! 지점장아! 후배가 사주는 밥 고맙게 생각하고 먹어라. 맞아요. 이게 밥짝꿍이라고 지금 순화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강제로 끌려가는 날이 한 반 이상일 거 아닙니까? 끊습니다. 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죠? 네. 뭘 끊습니다. 네. 아이고. 설마 후배가 사는 건 아닐 테고 아마 진점장님이 사주시는 거긴 하겠으나 그래도 이게 괴롭거든요. 예. 아무튼 사연자 제가 사는 거 아닌데 네. 아, SBS 아나운서실도 전수조사하자고 배디 의심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성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고 보니까 그거 먹어야 되네요. 게장. 그쵸. 청원이랑 강아지 산책시키기로 했는데 언제요? 다음 주? 다음 주? 아, 제가 월드컵 가는데. 그지? 그렇구나, 아쉽네요. 그렇구나, 아쉽네요. 네. 반말인가요? 존댓말인가요? 아니, 저 혼잣말? 그 다음, 아쉽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점장하로. 아, 이게 직책에다가 반말을 하니까 네. 더 임팩트 있네요. 다음, 1734님. 아직 파릇파릇한 13살 남자입니다. 귀찮아서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좀 나가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13살이면 한참 어리네요. 소희 씨보다. 애기네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고 이상해. 소희의 입에서 애기네요가 나오네요. 알겠고. 13살인데 채팅창은 군대 가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8년 뒤에 가라고. 초딩이네요. 자, 초딩이네요. 네. 소희 씨 입에서 나오죠. 줄이야. 자, 1734님은 본명을 안 써서 3사야로 가보겠습니다. 네. 소혜의 일침. 3사야, 파수가 되고 싶냐? 자, 보자. 채팅 반응이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와, 소혜의 광역도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왜 10이 거냐? 왜 10이냐? 와, 상처. 왜 뼈 때리냐? 파수가 어때서? 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소의 파수 지금까지 무시했던 거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네. 전쟁이다. 자, 지금 난리 났네요. 그래요. 자, 하여튼, 삼사님, 좀 나가서 더 좀 세고 그러세요. 예. 지금 울고 있다고 하신 분들 어떡할 거예요? 뚝!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상치도 못한 독침을, 거의 크레모아처럼 이 파수분들한테 다 뿌렸습니다. 아, 소해발 11워라고. 11워는 보셨나요? 아니요, 그거 대사만 알아요. 뭐예요? 11워라는 대사만. 대사가 아니라 제목이죠. 아, 그, 네. 아니, 제가 그걸 말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어디서요? 말하기 싫어요. 그, 뭔데요? 그 써니의 그 따라하는 거에서. 써니? 그 SNL에서. 네네. 그거 소리 지를 때 11호라 했거든요. 아. 그 대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아, 캡틴 아메리카 11호라고. 아. 네. 내전. 네. 그런데 대사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사로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자, 박보용님 거. 아, 쇼핑 중독인 36 유부남인데요. 비상금으로 아내 몰래 옷 산 게 한두 벌이 아닙니다.
옷장에 고의 모셔두다가 친구가 사이즈 안 맞아서 준 거야 핑계를 대며 하나씩 게시하고 있어요. 아내한테 등짝 스매싱 맞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일침 좀 해주세요. 그렇군요. 박보영이냐고 자꾸 하신 분들인데 박보용입니다. 보용. 예. 보용. 보용님. 네. 쇼핑 중독이시군요. 이게 근데 뭐 쇼핑 다른 것보다는 옷에만 지금 꽂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돈 많고 결혼했다는 것을 슬쩍 흘리면서 자랑한 거라고 지금 굉장히 화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좀 맞고 정신 차리자고. 허허. 아, 보드래곤이라고. 보드래곤. 보용이라서. 네. 자, 보드래곤에게 일침 한번 내려보실까요? 보용아, 너 이름 좀 특이하다? 이거 아내도 듣고 있겠지? 넌 이제 죽었다. 자, 잠깐만. 이게 일침이 아니라 결과잖아요, 그거는. 겁 준 거예요. 겁만 준 거예요? 네. 아, 다음부터 하지 마라를. 아, 네. 넌 이제 죽었다. 네. 왠지 보드라운 남편일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보드래곤. 네. 자, 아무튼 그 아내분께서 꼭 듣고 계셔서. 네. 네. 보드래곤의 어떤 행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승원님 거. 네. 팽디가 마지막 모의고사를 본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제가 볼 차례가 되었네요. 6월 7일 모의고사. 저는 팽디보다 국어 잘 볼 수 있도록 일침 부탁드립니다. 히히. 하! 참나. 어지간해서는 잘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국어. 예. 네. 아, 이렇게 굉장히 목표를 낮게 잡은 거 아닌가 생각들고. 와. 자, 너무들 하시네. 아, 찍고 자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거보다 못 볼 거면 보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저 잘 봤다니까요. 8등급 하면 되냐고 하신 분들 있어요. 4등급, 3등급 나오셔야겠네. 아, 3, 4등급? 네. 알겠습니다. 아, 지문 하나만 읽고 풀으라고 잘 하신 분 있고. 자, 팽디의 1침. 승원아. 너 책 좀 보고 사연 쓰는 거냐? 9등급 맞아라. 아니, 잠깐. 일침만 했지 누가 저주를 했어요? 지금 본인의 임무를 지금 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9등급 맞아라는 뭐예요? 네, 이건 누가 봐도 감정이 섞인 것 같고.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는 그야말로 잘 되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잘 하겠죠. 네, 구두해라고. 네, 저주 건다고. 질문 있고. 아, 파스랑도 싸우고 청취랑도 싸우고 오늘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 오늘 용국수님이 잘못 온 거 아니냐고 싶은 분 있어요. 네. 정말 망하기 기원하는 것 같은 느낌. 자, 권혁주님 거. 네. 28 남자인데 노는 게 너무 즐거워요. 퇴근하면 항상 놀기만 해요. 서핑하고 족구하고 운동하고 놀러다니고 흥청망청 사는 저에게 그렇게 살면 된다고 더 흥청망청 놀라고 놀라고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놀지 말라고가 아니라 놀라고. 놀라고. 아, 채팅창에 군대 간부를 입대하면 족구하고 운동하고 살 수 있다고. 있고. 그래요. 28살 남자면 소혜 씨보다는 한 8살이 많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해군 입대하고 평생 서핑하라고 하신 분 있고. 어머나. 안 되죠. 네. 자. 팽디의 1침. 혁주야, 네가 뽀로로냐? 네, 28살 뽀로로. 네. 그래요. 아무튼 더 흥청망청 놀라고 한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안 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분은 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놀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만물 펭귄설. 뭐든지 펭귄이랑 연결시킨다고. 재밌고. 아, 너도 전투 펭귄이 되라. 라고 해서 펭디의 어떤 덕질 하라고. 네. 그건 괜찮습니까? 당연하죠. 아, 그건 웰컴? 네, 웰컴인. 언제든. 네. 아, 방금 뽀 통령 건드린 거 맞나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지금 뽀로로 무시한 거냐고? 아니, 노는 걸 제일 잘하는 친구니까요. 아, 무시한 거 아니죠? 네, 아니죠. 네네네네. 자, 뽀로로 인기와 팽디의 인기 어떤 쪽이 더 위일까요? 아, 당연히 뽀로로죠. 아, 헛웃음이 나와요? 아니, 어, 당연히 뽀로로지. 아, 제가 한번 사지로 밀어보려고 했는데 안 건드리네요. 안 되네요. 아유. 네,
자, 여러분 사실 여기 뽀로로가 많습니다. 예. 자, 5115님 거. 아, 네. 27세 펭귄입니다. 며칠 뒤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데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여권을 챙기고 탈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데 진짠가요? 펭귄이 제주도 갈 때 준비할 것 좀 알려주시고 잘 다녀오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신발은 벗어야죠. 그렇죠, 벗어야죠. 네, 거기 슬리퍼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탈 때 거기 탑승구 있잖아요. 저를 속이시려는 건 아니잖아요. 아, 둘 다 속이려고 했는데 허드슨 때문에 안 되겠네. 진짜? 거기 벗고 들어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스튜어디스 분들이 이제 맞이하시는 그 탑승구 네. 거기서 딱 벗고 근데 그 긴 비행기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요. 아, K2 소총 사가라고 하시면 군대 아닙니다. 제주도 가는 거고요. 아, 그리고 아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게 예전에는 국내선 탈 때 여권이 없으면 네. 즉석에서 그 공항에서 뭐 이렇게 신분증 대체 그 증서를 네.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권을 꼭 챙겨 가셔야 돼. 그걸로. 그쵸. 시행이 됐나? 모르겠네요. 몰라요. 네. 네. 그리고 여권 검사 맡을 때 그 이제 여권을 검사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2만 원짜리 이렇게 껴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아,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아니, 날 속이는 것 같잖아요. 네, 네, 여러분 2만 원은 드립이고요. 그 앞에까지는 진짜입니다. 네. 네. 아, 로밍 해석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또 로밍, 데이터 로밍. 로밍이요? 네. 아, 무슨 소리세요. 그래요? 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노래를 별빨간 사춘기에 여행으로 갈게. 아, 네. 일단 1침 안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 아, 야, 날카로운데? 아, 맞다, 1침. 여러분, 제가 시체 적응이 안 돼서. 자, 팽디의 1침. 너 27년 살 동안 뭐 했냐? 검색해봐! 오. 불친절하기까지. 아니, 네. 아니. 되게 불친절하네요. 아니, 이거? 네. 아니. 네, 죄송해요.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네. 검색이 짱이에요. 그래요. 아, 소혜 씨도 사실 뭐, 덕질하러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검색하면 사진 많이 올라와요. 네. 대신 찍어본 분들이 많고. 굳이 무대나 뭐, 그거 다 볼 필요 있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검색하면 기사 다 나오고요. 체험이 짱이죠. 체험이 짱이라고요? 실제가 짱이죠. 아, 실제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뒤에 나있다. 저 합성해줘. 그 정동진의 저거 있잖아. 바다 위에. 포항인가? 포항이요. 호미곶? 호미곶. 호미곶은 약간 저 바다로 합성해가지고 호미곶은 약간 그치? 이렇게 돼있잖아요. 완전 웃기네. 갈매기 막 올라가 있고. 진짜 크네. 소야 근데 사이즈가 맞겠니? 네? 사이즈 맞겠니? 오 네! 완전 맞아요. 맞겠지? 네 당연. 혹시 작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아니요. 그쵸? 지난번 사이즈를 까먹어가지고. 이것 때문이에요. 어깨가 어깨 깡패 느낌인데 레이스 때문이에요. 원래 제 어깨는 여기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 어깨예요. 여기인데 여기인데 아니, 여기인데 이거예요. 여기 있잖아. 이거 요거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사이즈 큰 거 샀어야 되나? 소혜 수영하니? 라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갈게요. 팽달해.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보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혼자만 보기 아까운 주위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네,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엄마, 소혜야 식탁보 못 봤니?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아니죠? 오늘 입고 오신. 오늘 아니에요. 아니요. 소혜 식탁보 못 봤니? 문자 안 왔냐고 확인해봐라. 아니에요. 네, 어깨 디자인이 그 드래곤볼에서 나오던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드래곤볼이요? 네. 아, 소혜 씨 태어나기 전부터 연재되던 만화가 있습니다. 아, 베지터, 내 전투 못 봤니?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기뉴 특전대. 내 전투 못 봤니?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을 양주원 씨 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팽디, 대학교 동기인 제 친구 얘긴데요. 평소 드라마에 관심 없던 제 친구가 최근에야 드라마 선덕여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푹 빠져서 문제예요. 성재야, 보아하니 수업이 다 끝났나 보구나. 같이 하교하지 않겠느냐? 어, 소혜야, 안녕.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덥지? 너 어때? 너 덥지 않니? 그러느냐, 글쎄 나는 잘 모르겠구나. 난 너무 더운데 뭐 부채질할 거 없을까? 아, 진짜. 나이 보신 내가 그렇게 덥다니 그것만큼은 쓰지 않으려고 했건만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예, 나이 봇 성재야. 미니 선풍기를 슬슬 꺼내보겠다. 내가 내일 가져와서 빌려주마. 난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내가 쓰려무나. 하하. 어, 그래. 고맙다. 어, 대신에 내가 점심을 쏠게. 네가 좋아하는 빤에 크림 파스타 사줄까? 어머나. 빤에 크림 파스타를 사주신다니 소인성가한 나이다. 네, 제 친구는 말투까지 사극처럼 변했습니다. 심지어 고현정 씨, 미실에 빙의한 듯한 말투를 써요. 어쨌든 그날은 파스타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인 덕분에 잘 먹었사옵니다. 이제 슬슬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시지 않겠사옵니까? 이 차는 제가 쏘겠사옵니다. 오케이, 콜! 어? 어? 잠깐만! 나 지갑 안 갖고 왔다. 어떡해. 와, 지갑 안 갖고 왔다. 와. 어인 말씀이신지. 어, 미안. 내가 나중에 갚을게. 오늘은 네가 이거 밥이랑 디저트랑 일단 좀 계산하라. 어? 후. 사람은 능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주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말투도 이상해지고 왠지 무서워지기까지 한 제 친구.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방법은 없을까요? 어, 있습니다. 자, 아, 종업원, 짜증난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아, 채팅창에 무슨 연기를 한 거냐고. 알 수가 없다고 하신 분 있고. 소혜 선덕여왕 봤니? 하신 분 있고. 소혜야 사극은 접자. 아, 쏘로로, 사극은 안 되겠다. 쏘로로로 가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2009년에 MBC에서 방송한 작품인데 소혜 씨는 그때 거의 10살 네. 이 정도였겠네요. 네, 이거 네. 시대극은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완전 네. 과거로 가면 네. 조선 시대 아니면 뭐 신라 시대 뭐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연기사 이렇게 쉽게 인정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할 수 있다고 버텨야지. 다른 연습하면 할 수 있죠. 아하. 근데 지금은 좀. 아. 예. 고현정 씨 걸 하니까 어렵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참 사극 연기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형이 네? 또 그 사극인데 이렇게 네? 전투 사극이 하나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영화. 아, 광고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좀 기다리시면 안시성이라고. 로맨스 코미디도 얼른 보고 싶어요. 로맨틱 코미디를 뭐 잘 안 어울리잖아요. 아니에요. 뭐 뭘 보셨는데? 자네 아내와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 봤다니까요. 아, 제가 아직 안 봐서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엄청 미시네요. 그 단편 영화 진짜 재밌다니까요. 그 그래요? 짱이에요 거기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자리라도 마련해서. 네. 네. 진짜 둘이 같이 작품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네. 말도 못하죠. 네, 시사회를 하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아무튼 한복은 팽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시대극, 사극 이런 걸 소화하는 모습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죠? 네. 네. 어느 시대의 얘기죠? 네. 자, 어디 사연을? 네.
안시석 아니라 안시성입니다. 서련 씨도 나온다고. 조인성 씨. 아, 다 찍어놨나요? 찍긴 다 찍었죠. 근데 개봉 날짜를 기다리네. 편집 중인 거. 그 감독님 같은데? 어느 감독? 원래 무슨 평양성 찍던 거. 뭐야? 라디오 스타 감독. 이준희? 이준희 감독 아니, 찍은 거 아니고? 아니, 다른 감독. 이걸로 입봉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다. 두 편인가 찍었던 분인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자. 방탄소년단.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방탄소년단의 Fake Love. 내 깡패 같은 애인 만드신 분이에요. 방탄소년단의 그거 말고 또 있지 않니? 뭐. 찌라시. 자. 방탄소년단의 Fake Love. Fake. 아, 인기가요에 왔다는데. 이거 간다고. 자, 갈게요. 어떻게? 먹방으로 갈까요? 네, 갈게요. 어, 잠깐. 지금 가지고 올 텐데. 일단 아, 그 그래? 앞까지만. 어, 앞까지만. 그리고 앞에 콩 다 뺐으니까 톡 드릴게. 펭귄와 함께하는 일요일 펭텐. ASMR과 먹방을 모두 노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을 콜라보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을 해봅니다. 오늘 만들어볼 음식은 지성 만두밥입니다. 지성 만두밥. 와우! 그게 뭐죠? 박지성 아니고요. 그 배우 지성 씨가 공개한 레시피인데요. 팽디도 워낙 만두랑은 인연이 있어서 오복만두 네, 만두 하면 떠올리기도 하고 2012년에 해피투게더 야간 매점에서 배우 지성 씨가 공개한 레시피입니다. 와. 네, 그 당시 엄청 핫했고 초간단 레시피로 아직까지 인기가 많아요. 제가 사실 오늘 네. 아침을 계란 하나 먹고 네. 점심 저녁은 못 먹었어요. 왜요? 지금 눈앞이 지금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네, 눈이 조금 빨가세요. 눈이요? 네. 일을 많이 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지성 만두밥 지금, 저는 지금 식사하러 왔거든요. 네. 오늘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잘 네. 만들어볼게요. 오늘은 진짜 요리로 망하면 안 돼요, 오늘은. 아예. 네. 오늘은 무조건 맛있게. 네, 저 잘 만듭니다. 뭐 만들어 본 거 있는데요? 저요? 저 요즘 알리오 올리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마늘종이랑 새우랑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제가 항상 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나중에 한번 기대할게요. 네. 한번 먹어봅시다. 아우, 네. 네. 자신 있네요. 네. 아이오아이 밥이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알리오 올리오입니다. 네. 아, 윗송파레 밥이냐고 하신 분 있는데 배우 지성 씨, 지성 만두밥입니다. 자,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빨리 만들자. 돌리고 있대. 너무 배고프다. 김밥 같은 건 없니? 오늘 레시피에? 커피만 다섯 잔 마셨네. 리버풀이 아쉽게 레알 마드리드에게 아, 졌어요. 살라가 레알 마드리드 3연승 아닌가요? 3회 연속 우승. 3연패. 정말 불 깨지기 힘든 기록을 만들었고요. 살라 퇴장이래. 살라가 다치기 전까지는 진짜 흐름이 좋았는데. 이번 월드컵은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언제나.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네. 우리나라 국대 유니폼 색깔이랑 똑같으니까 네. 많이 올려주시고 네, 입고 있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레알 마드리드를 한번 입었었네. 맞아요. 결승전 대진이네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도 있었고 콜롬비아를 일본과 콜롬비아 경기 열릴 때 네. 콜롬비아 옷을 입고 많이 올려줘. 아 콜롬비아 이기라고. 네. 하메스
하메스. 일본의 첫 경기가 콜롬비아전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때 일본 대 콜롬비아를 중계했었는데 네. 걸리는 좀 걸리나 봐. 그 밥 하는데 막 4분 이렇게 걸려. 2분 30분. 정말. 하메스 해트트릭을 기원합니다. 밀크주라는 건 뭡니까? 작으면 밀크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입어요. 지금 늘리고 있냐고? 좌우로 땡기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입고 와야겠구만. 뜨거워요. 어? 뭐야? 다 만들어 온 거야? 아니 이거는 이제 재료를 하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부터 이제 하시면 돼요. 재료 소개를 하는데 원래 전자레인지에 이거를 돌리시면 된다. 근데 저희가 시간상 돌려왔다. 이렇게 진행해. 네네네. 네. 빨리 가봅시다. 네. 아, 잠깐 생각해. 오, 냄새 때문에 지금 갑자기. 아, 잠시만요. 왜? 예. 아, 그릇 놓고 왔어? 네. 왜? 냄새? 냄새나? 왜 그래? 어, 너무 배고파. 해가지고 이걸로 할 건데 여기서 말 때는 네. 두 스푼 넣으라고 하면 돼요. 아, 네, 저희는 그 간장 이거 끈 게 없으니까 네, 네, 두 스푼. 전달 다 됐나? 이랑 새우랑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네. 아 그래요? 만두 많이 오. 넣지 말고요. 네. 나중에 한번 기대할게요. 네. 한번. 많이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밥이냐고 하신 분 있는데 단어, 배우 지성씨 지성만두밥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야 그릇으로 부채질하면 너무 안 돼 보이잖아. 줘봐. 그릇으로 부채질하는 거지. 부채질 하나 줘. 아니. 뚜껑은 열고 뚜껑은 버리고 부채질. 아, 뜨거운 물 붙이지 말아야 돼. 나 이거 가벼워서 안 돼. 어, 근데 시원하다. 미생을. 시원하다. 아, 바로 모아가지고. 아, 미생 때문에 다 가리고 한 거야? 누가 쓸 건데? 아, 우리? 고마워. 우리야. 갈게요. 아, 미생 때문에. 미생 때문에 덮개를 덮고 불편하게 붙이시겠구나. 자. 아,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재료 간단해 보이네요. 네. 일단 즉석밥 1인분 그리고 냉동찐 만두. 자, 그 만에 니은 받침을 그 신경 쓰려다가 네. 예, 그 니은이 두루 갔어요. 네. 만두. 냉동찐 만두. 자, 다시. 냉동? 네, 냉동찐 만두. 그리고 간장 두 스푼이 필요합니다. 간장 두 스푼. 네. 네. 아주 간단하네요.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오면 돼요. 만두랑 즉석밥이랑. 아하. 간단하네요. 네. 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미리 전자레인지로 돌려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제가 흰 밥을 보여 드릴게요. 들려 주세요. 네.
뭘 들려주시나? 그게 소리가 들어갑니까? 만화도 아니고? 즉석밥 비닐 뜯는 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였는데 아~ 예, 밥 소리는 없죠 사실. 네 없어요. 김이 모락모락 날 뿐입니다. 네. 솔솔솔. 뭐 하는 거예요? 밥은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밥을 다 넣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베라버니가 지금 배가 고프시니까. 아, 예. 현기증 빨리 좀 해주세요. 네, 현기증 나시군요. 자 싹싹 긁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 털도. 이 맛있는 즉석밥 소리. 네. 어우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밥에서요? 네. 아, 어떻게 연기가 이렇게? 김이라고 합시다. 네. 예. 김이 지금 태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고소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두의 자, 비닐을. 만두의 비닐을 뜯겠습니다. 만두 다 넣은가요? 넣은가요? 뭐죠? 아, 다 넣을까요? 네, 아, 다 예. 넣을까요? 네, 지금 이제 현기증 나서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다 넣어주세요.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도 안 떨어지네요. 만두는 뚜껑에 잘 붙는 음식이라서 와. 확실하게 떨어뜨려야 되고요. 만두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네, 그리고 간장 두 스푼. 네. 아, 저희가 지금 간장, 그, 조선 간장, 그, 대병으로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그, 비닐에, 아, 조심하세요. 하얀 옷인데. 네. 그래서, 여기. 그, 따로 포장된 비닐 간장인데요. 그거를, 잠깐만. 위험해. 아, 잠깐! 하얀 옷을 입고.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옷에 튈까? 죄송해요. 안 됐네요. 그래요? 제 옷은 좀 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희 씨는 완전 새하얀. 탁 보러 오늘 입고 왔기 때문에 채팅창도 형이 하라고 굳은 일은 다 저보고 하래요.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안 뜯어지지? 그쵸. 네. 됐어. 자 간장 굳이 아 두 스푼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진짜 한 스푼이네요. 네네. 자, 한 스푼 더 넣어야 돼요. 성재 얼굴에 간장 붙자라고 쓰신 분 차단해 주시고요. 이번에 잘 뜯었어요. 네. 자, 두 스푼 어치를 부었습니다. 네. 아, 제가 이로 뜯었다고 더럽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비닐만 입을 댄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먹을 거예요. 이제 섞겠습니다. 이게 만두의 육즙이. 아, 근데 진짜 옷에 튈까 봐 걱정되는데. 자, 채팅창에 저기 참기름 살짝 뿌리면 더 맛있을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만두가 너무 익었다고 화면 보고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아, 배렁아 밥 먹자라고 싶은 뭐죠? 배댕댕이. 자, 소리를 들으세요. 이 비벼지는 소리. 그 만두를 소희 씨가 완전히 으깼습니다. 네. 간장, 밥, 그리고 만두. 아우 맛있겠는데? 근데 진짜 여기다가 열무김치라도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게요. 네.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인다고 하십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이 만두 피 있잖아요. 네. 그게 조금 그냥 먹기 좀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딱 올려요 일단. 그리고 그 위에 만두 피를 딱 올려요. 아하. 초밥처럼. 아하. 만두 피가 좀 조각조각 나긴 했어도 덩어리진 거를 그 위에 올려라. 네. 네. 이렇게 약간 초밥처럼.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소희 씨가 한번 시식해 보시죠. 네,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밥이 그 육즙이랑 같이 섞이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쫄인 밥 같아요. 그 국물에 쫄인 밥? 오, 따로 먹는 것보다 나아요? 네,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아, 완전 달라요? 이것도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인데. 네, 아 그리고 만두피가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되게 좋은데요? 그래요? 네. 여기다 마가린 넣어도 꿀맛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 배송제 주기 아까운데? 맛있으면? 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배렁이 밥주라고 하신 분입니다.
자. 자. 만두피를 얹어서 먹는 거. 아니, 옷에 있는 거. 죄송한데, 삼켜버렸거든요. 제대로 다시 한 번만. 아, 진짜 개처럼 아, 주자마자 삼켜버렸네요. 천천히 혀를. 혀를 거치지 않았어요. 죄송하고. 밥 먹자. 이번엔. 맛있죠? 진짜 괜찮네요. 그쵸? 저는 사실 이걸 섞어서 굉장히 반대였어요. 그리고 만두를 시킨 분들이 밥이랑 같이 먹지 않거든요. 보통 라면이나 네. 좀 다른 종류의 거랑 같이 먹는데 만두랑 밥은 사실 좀 비슷한 종류 같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합쳐버리니까 굉장히 맛있네요. 그쵸. 그 약간 그거 같잖아요. 불고기 비빔밥. 인데 아. 그 위에 만두피가 있으니까 좀 더 쫄깃쫄깃한 그러니까. 느낌. 그 밥알들이 있는 가운데 만두피의 그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네. 쫀득쫀득하게 붙어주니까 굉장히 맛있고 아, 허기가 반찬이라 배성재는 못 믿겠다고 하시면 있고 아, 배댕댕이 다 잘 먹는 착하다 라고 하시면 탄수화물을 저렇게 먹으면 무조건 맛있다고 배부를 때 먹어보자고 한 번 더 드릴까요? 네. 네. 와 맛있다. 약간 그 잡채밥 느낌도 좀 나고요. 뭔가 중국 음식 느낌도 잘 나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게 만두피를 더 올리는 게 맛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만두피 올려주세요. 그럼 엄청 큰 만두피를. 저 정도면 땅에 떨어져도 맛있다고 하신 분 있고요. 먹이 너무 주지 말라고. 행복해 보이시네요. 아, 소혜가 무슨 봉사활동 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 굴소스 넣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하신 분 있어요. 굴소스 써봤나요? 아, 좀 달잖아요. 그쵸. 네. 굴소스는 근데 어느 음식에 넣어도 맛있어요. 맛있네요. 그래요. 새우만두로 하면 새우 비빔밥 맛이 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까요? 새우만두? 만두 재료에 따라서. 비비면 또 맛이 달라질까요? 달라지긴 하겠는데 이렇게 좀 달달한 맛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고기만두가 나아요? 네. 저는 무조건... 김치만두. 아, 아니에요. 고기만두인 것 같아요. 아, 김치만두는 오히려 김치의 강한 향이 방해한다? 네. 좀... 김치만두는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텁텁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 더 먹어도 됩니까? 당연하죠. 자. 소희 씨 진행 좀 하실래요? 이렇게. 네. 자, 저 먹는 사이에 맛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흩어진 사람들. 언젠간 모이겠지, 언젠간 모이겠지, 만두피 속으로. 아, 아름다운 맛입니다. 아, 이것도 아, 시장의 반찬이네요. 아, 그렇고요. 아, BGM에 쩝쩝 소리 들어갔다고. 아, 밥알을 의인화한 소희 씨의 표현이요. 아,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많이 드세요. 한쌉 덮었는데. 여러분 오늘이 거의 사실상 첫 끼입니다. 사과 요만큼. 그다음에 계란 스크램블 하나. 그게 오늘의 전부였어요. 와 진짜 힘드셨겠네요. 네. 밥이라 자, 다행입니다. 오늘 메뉴 누가 정한 거야? 뭐라고요? 메뉴 누가 정한 거야? 잘했네. 하고 자 뭐 얘기 좀 하실래요? 네. 아니 하하 참. 오늘 디너 쇼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노인과 만두라고 차단해주세요. 노인과 만두. 자, 자, 다음 주도 편탈 이어지니까요. 팽디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편의점 제품이 있으면 문자나 게시판으로 알려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되게 맛있네. 다 드셨어요? 응? 아니 남았어. 줄까? 아니요 아니요. 자, 아니 꼭꼭. 오늘 닭갈비였어 메뉴가? 효고의 시티즌 케이. 네. 시티즌 케이. 이거 끝고로 드릴게요. 네. 좀 더 톡해도 돼요. 자, 6월 3일 배성재 10 듣고 오셨습니다. 뭐라 했어 내가. 듣고 오셨다고 해. 난 다시 입에 다 정된 거 맞죠? 물 한 잔 더. 또 묘하게 얼굴 소리가 빨개지셨어. 라디오로 또 소리가 또 들어가. 이게. 묘하게. 아, 확실히. 다음 메뉴는 뭐니? 근데. 건프레이크. 그것도 많이 배고프지, 완전 잘 먹을 수 있는 빵. 그래? 완전 맛있겠다. 그런데. 아, 메뉴 맞다? 아니, 완전 웃겨. 양이 안 차. 자, 6월 3일 일요일 김수혜 스페셜 팽팽으로 함께 했는데요. 아, 제가 진짜 당이 떨어져가지고. 네. 거의 눈이 핑핑 도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딱 어울리는 탄수화물 메뉴가 있어서 살아났습니다. 네. 지금 완전 얼굴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당 보충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밤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네. 진짜 저는 새우나 김치만두도 한번 시도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레시피를 알려주신 지성 씨에게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끝곡 소개해줄까요? 네. 끝곡입니다. 시티즌 케인의 혁오의 시민 케인 영화 제목이고요. 네. 끝곡입니다. 시티즌 케인의 혁오. 혁오 듣겠습니다. 끝곡입니다부터 할게요. 네. 끝곡입니다. 혁오의 시티즌 케인. 지금까지 저 팽디 김수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항상 꿈꾸세요. 팽흥국이라고. 아까 닭갈비 너무 했는데. 닭갈비 먹었어? 네. 우린 뭐 먹었어? 육개장에. 어디서 먹었어 닭갈비? 저 현대 여기? 다음. 3층? 네 41타워? 네네 맞아요. 엄청 맛있지? 네 맛있더라고요. 1도 우리도 자주 가서 먹어. 거기 맛있는 거 진짜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아, 나 물 짜 물 새로 물 많이 나오네. 다 먹었어요. 물. 배댕댕 왕초 같다고? 거지왕? 그런 소개팅 자리에서 비밀 얘기를 하면은 진짜 가까워진대요. 근데 사실 진짜 비밀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가벼운 비밀. 사실 제가 언니 거 갖고 왔거든요. 이거 비밀이에요. 뭐 이 정도의 비밀 같은 거? 작은 거? 그런 거는 웃으면서 어떤 비밀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주는 그게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6월 10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오마이걸 비밀정원이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소개팅에서 작은 비밀을 공유해라 라는 소개팅 꿀팁이었습니다.
선다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인나 씨가 해준 이야기였는데, 저는 사실 내용이 잘 안 들리고 그 달달한 목소리만 오히려 음악처럼 들렸던 것 같은데,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우리들끼리만 갖고 있다는 거. 네, 그것만으로도 뭔가 끈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예, 비밀을 하나씩 공유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꼭 남녀만이 아니더라도 예, 남자들끼리도 예. 여러분의 비밀은 딱히 알고 싶지 않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예. 아까부터 계속 성재형은 비밀 없지 않나? 이렇게 계신 분인데 오늘도 글로 연애를 배워갑니다. 자, 일단 배디 비밀부터 공개하라고 하신 분인데 저는 비밀이 없어요. 예. 지금 뭐 공개할 게 없습니다. 땡대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자, 6월 10일 육텐절입니다. 오늘은 배텐 대신 팽텐이고요. 저 대신 김수혜 DJ가 진행하니까 팽비 목소리 기다리는 펭귄분들 모여주십시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일정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비밀 대신 지병을 공개하라고? 없거든요. 할까요? 이거 먹고 딱 건프레이크 먹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하다. 왜요? 기침? 나 들어왔어. 가지 가지. 여러분, 세상에 절대 감추거나 참을 수 없는 게 딱 두 개 있다는데 뭔지 아시나요? 하나는 콜록콜록콜록콜록 기침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하트!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사랑하는 펭귄 여러분! 펭귄이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안녕하세요. 펭텐의 DJ 펭디 김수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러보니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펭디. 네. 아, 참 배텐에서 아무도 소화할 수 없는 이 오글거리는 멘트를 소혜씨만 소화를 하는군요. 여러분들 향한 저의 하트. 네. 작가가 여기다가 하트를 리을 티읕받침으로 해놨어요. 네. 하트. 글자만 봐도 굉장히 느끼하고 뭔가 침냄새가 납니다. 그죠? 하트. 예. 자, 아무튼 팽디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0287님, 팽디의 TMI 알려주세요. 네. TMI가 뭔지는 알죠? 알아요. Too much information. 네. 저도 아는데, 팽디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너무 과한 정보. 예. 아, 저요? 제가 TMI라고요? TMI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얘기죠. 오늘 왜 시작부터 싸우려고 그래요? 네. 아니, 너무 빠졌었나봐요, 거기. 네. TMI는 저고요. 네. 예. 아, 그쵸. 소혜 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 이런 의미로 TMI 좀 달라고. 저는 밀크랑 요즘 엄청 잘 놀고, 엄청 잘 자고, 그러고, 저 뮤지컬도 배우고, 희곡도 많이 읽고, 저 지금 엄청 바빠요. 혼자 개인 투자하는 시간이. 개인 투자하는 시간? 네. 진짜 열심히 배우고 있고. 희곡은 뭘 읽나요? 고전을 읽나요? 이게 되게 여러 개 있는데, 뭐, 갈매기, 새자매, 아니면 뭐 그런 거 읽어요. 그냥. 희곡집을 읽는 거군요. 아, 네, 그쵸. 아, 그래요. 저 형도 영국영학과 출신이라, 네. 집에 이제 희곡집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네. 것들. 갖다 드릴까요? 정말 좋죠. 내비받침 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자, 아무튼 그 군대 용어가 개인 정비 시간입니다. 갈매기는 크라잉넛 노래 아니냐고 했고 부산 갈매기 얘기하신 분이 있고 컵라면 덮개로 쓰면 된다고 아니요. 컵라면 덮개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의 TMI는 궁금해하신 분들이 별로 없겠죠? 궁금한 거 없죠? 이미 제가 뭘 먹는지를 TMI로 많이 알려드려서 네. 예. 아, 맞아요. 하지만 문자를 제가 먼저 보낸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축구 얘기를 막 하길래 제가 네. 그걸로 대답을 해줬을 뿐이고요. 네. 네. 자, 형 BMI 말해보라고 하신 분인데 BMI는 알아서 뭐하게요? 높아요. 예.
자, 아무튼 만그, 갑분띠, 갑붕싸 이런 신조어로 알려졌던 인싸팽디인데 새로 알게 된 신조어 있습니까? 새로 알게 된 거요? 네. 없어요. 그래요? 네. 갑붕싸 있잖아요. 저희가 네. 갑자기 붕땡땡 싸만땡 먹고 네, 싶다. 네, 네. 그걸로 했는데 네. 이미 그 회사의 마케팅으로 아, 이용 중입니다. 역시 있다니까요. 갑붕싸 있어요. 그건지 아니면 베텐을 혹시 아. 마케팅 담당자들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많이 알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네, 네. 자, 혹시 성년의 날도 지났겠다. 나 네. 진짜 어른 됐나 봐. 이런 느낌 순간 있습니까? 아, 있어요. 뭐요? 딱 하나 있어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지나갈 때. 진짜 그때 내가 이제 교복을 안 입는다니 하고 되게 입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 20살인데. 그래요? 네, 그 제가 활동을 막 했다 보니까 그 학교에 있는 시간이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쉽나요? 그때 그 시절에 대한 뭐 아쉬움이 좀 있나요? 그 교복에 아 교복이 좋다. 교복이 아쉬운 건가? 아니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좀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래요? 얼마나 됐다고 그게 벌써 그립냐고 하시면 그러게요. 그래요. 다음 녹화 때 입고 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리고 사실 소혜 씨는 뭐 외모 자체가 워낙 약간 그 아이 같은 느낌이 많기 때문에 뭐 교복 입는 학생 역할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어른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교복 입고 오시면 저도 입고 올게요. 제가 교복을 입으려고요? 네. 있으세요? 없을걸요? 아 그래요? 아 교련복 입고 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군복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저 군복 입고 교복 입고 네, 올래? 네. 뭘 내요? 제가 뭐가 됩니까? 네. 아, 촌이는 수트 입고 하자고 하신 분 있고 한번 이거 뭐 의상 한번 해볼까요? 네. 월드컵도 좋아요. 다가오니까 유니폼도 네. 한번 해보고 아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첫 코너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 팽디의 여자 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주사처럼 따끔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네. 팽디의 일침을 듣고 에너지 충전하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리는데요.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해달라는 의뢰도 받으니까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은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자, 먼저 이태연님이 보내신 거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팽디, 친오빠가 자꾸 죄송해요. 왜요? 네. 아, 제가 여동생이라 했는데 너무 팽디 이랬어요. 아, 남자 역할을 했군요. 아니요. 네. 팽디, 친오빠가 자꾸 거실 TV로 공포영화를 봅니다. 에일리언, 소우부터 최근엔 콰이어트 플레이스까지 거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큰 화면에 사운드 빵빵하게 봐야 한다는 27 이태형에게 네 방에서 보라고 일침 좀 날려주세요. 그렇군요. 공포영화를 싫어하거나 뭐 공포물 뭐 이런 얘기 자체를 아예 근처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렇죠. 네. 큰 화면에 사운드를 엄청 틀어서 봐야 된다. 오빠가 혹시 뽀로로인가요? 라고 하시면 있는데 네. 와 저는 이러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공포영화를 싫어하는 가족들은 굉장히 싫을 수, 불쾌할 네, 수 있고 네. 왜냐면 공포영화 요즘 다 놀래키잖아요. 네. 그리고 사운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어폰 끼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일침 한번 날려보죠. 팽디의 일침! 태영아! 이 잔인한 자식 잠깐만요. 아, 욕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욕이에요? 네? 아, 욕설... 아무튼 팽디의 입으로 들으니까 왠지 비소같이 더 심하게 들리네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녀석으로 갑시다. 아, 잔인한 녀석? 네. 네. 자, 팽디의 일침. 태영아! 이 잔인한 녀석. 끝이에요? 아니, 일침은 없이 그냥 욕설만 하는 거였어요? 아니, 네. 너무 죄송해요. 네. 너무 잔인하길래. 다시 해볼까요? 네. 네. 팽디의 일침. 태영아! 이 잔인한 자식.
잠깐만. 요즘 뭐, 그, 소희 씨를 위해서 코인 욕설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서 좀 풀고 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자꾸 이 베텐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됐다고. 아, 방송 언어에서 좀 벗어난 거를 쓰려고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쌓였나요, 뭐가? 아, 죄송해요. 지금 그 머릿속에. 사춘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요즘 뭐 불쾌한 일 있습니까? 아, 없어요, 없어요. 어, 아빠한테 화난 일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엄마? 없어요. 윤수? 없어요. 밀크? 어, 없어요. 욕쟁이 펭귄이라고 하시는 거. 아, 어, 자꾸 라디오에서 풀라 그래요. 자, 시간 계산을 가면 앞으로 돌아가서 할게. 타임스톱. 끝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요? 다 놀래키잖아요. 네. 그리고 사운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어폰 끼라고 하신 분이. 자, 일침 한번 날려보죠. 팽디의 일침! 자, 여기부터 할게. 타임스톱 썼습니다. 자, 보호하기 위해서. 자. 태영아! 이 잔인한 녀석아, 어? 방 들어가서 봐, 네 방 들어가서. 자, 아, 좀 조마조마했는데 간신히 잘 넘어갔네요. 네. 네. 입이 좀 거칠어졌어요, 핸디가. 아, 이게 본인이 윤수한테 당해봐서 이게 분노를 공감한 겁니까? 아니, 그냥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윤수가 이렇게 다 들리기에 무서운 영화 볼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밥 먹을 때 네. 계속 이상한 게임 영상을 봐요. 아, 아우 정말 나빴어요. 네, 지금도 뭔가 거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아니에요. 총 소리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괴물 소리가 많이 나나요? 총 그 그거 뭐죠? 괴물 소리가 많이 나요. 약간 그렇군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날개가 파닥거립니까? 날개가 파닥거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거 같아요. 르. 네. 그래요. 네. 어, 앞뒤가 똑같은 그 게임 말이죠? 아, 맞습니다. 네, 앞뒤가 똑같은 네. 게임. 아무튼 그 게임 사운드가 본인은 몰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소음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굉장히 신경 거슬리게 될 수도 있고 네. 공포영화는 더하겠죠. 네. 아무튼 펭귄 일침 3개 들으시고 자, 이번엔 김연진님 거. 지방에서만 26년을 살다가 취업하면서 서울에 올라온 27 펭귄입니다. 쉬는 날엔 피곤해서 집에만 있던 제가 최근 경복궁에 갔는데요. 너무너무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앞으로 쉬는 날마다 서울 구경 열심히 하라고 추천 명소 알려주시고 일침 날려주세요. 명소 알려주고 일침은 왜 필요한 거죠? 어쩌라는 거죠? 그냥 명소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코너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네, 그냥 문자 읽히고 싶었던 김현진님인 것 같고 네. 자, 어, 팽디의 일침! 연진아, 서울 추천 명소는 롯은월드지? 땡 써주겠어요? 네. 롯땡월드지? 하필 거기다 쓰니까 안 쓴 것 같잖아요. 네. 땡롯월드지? 자, 알겠고요. 아, 소의 신시가 문이었냐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아무튼 아, 잠실 월드 네, 정도로 잠실 월드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에 가볼 만한 데 참 많죠. 네, 펜카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차라리 그걸 하시지. 네, 갈 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부심이 있는 게 우리나라 놀이동산도 꽤 재밌어요, 진짜. 아, 너무 가고 싶다. 네. 도르마무 너에게 PPL을 하러 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김민성님 거 가볼까요? 네. 고3 학생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데 귀찮아서 헬멧도 안 써요. 노래까지 들어서 가끔 뒤에 차가 경적을 울리곤 하는데요. 이러다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신 차리고 보호구 착용하고 등교하라고 따끔한 일침 부탁드려요. 네. 저희는 이건 뭐 방송이기 때문에 무조건 네,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안 쓰면 아,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뭔가 느낌표 같네요, 옛날 방송. 예.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데 헬멧 네, 꼭 써야죠. 머리 망가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아, 근데 자전거를 타고 헬멧을 안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거의 안 쓰는 분이 거의 반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건 뭐. 쓰긴 써야 되고. 그렇죠. 아, 군대 가서 네, 헬멧 쓰자고, 철모 쓰자고, 방탄 못 쓰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자, 아까 김현진님 것도 어, 서울에 있는 군사지역들을 출연하신 분도 있었어요. 군대 가라고.
자, 김민석 학생에게 팽디의 일침. 민석아, 너는 자전거 탈 자격이 없다. 너 그냥 인도로 걸어라. 어? 네, 아주 정확한 일침인데 뭔가 듣자니 좀 섭섭하네요. 굉장히 섭섭하게 들리네요. 네, 마치 그 엄마가 진짜 아들한테 넌 포기했다 이런 느낌으로 너는 자전거 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안전이 제일 최고니까 그렇죠. 알겠어요. 자, 무섭다고 하신 분들 있고, 어, 민석이 의문의 뉴델리행, 예, 인도로 걸으라고 있고, 차단해주세요. 예. 나마스테, 다 차단. 네. 인도 멀다고 하신 분 있고, 차단. 네. 아, 돈을 싸늘해요. 네. 너무 싸늘한 조언이었습니다. 아, 저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네. 김정현님 거 소개해 주시죠. 20살 펭귄입니다. 올 1월에 갈색으로 염색하고 긴 파마머리를 했고요. 펭디가 단발로 자른 걸 보고 되게 예뻐서 단발로 싹둑, 머리도 검은색으로 염색했는데요. 요새는 또 금발로 탈색이 하고 싶습니다. 머리털 개털되기 전에 미용실에 돈 그만 쓰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네. 자, 단발로 자른 걸 보고, 네. 이분은 그러면 여성분인가요? 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네. 팽디의 1침. 정연아, 너 지금 뒤통수 만져보면 벌써 뜯겨져 나와있을걸? 아,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탈색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색을 입혔는데 그게 좀 안 어울려서 그 다음날 2번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입혔어요. 네.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뒷머리가 끊겨져 있었어요. 아, 머리털이 이제 너무 상해서 네. 끊겨버렸다. 네.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안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탈모르 파티라고 하신 분 있는데 탈모랑은 좀 다르게 머리털이 네. 소희 씨가 설마 원형 탈모를 겪었겠습니까? 탈모가 아니라 머리털이 너무 상해서 머리털 부분이 이제 잘렸다에 가까운 거죠. 그죠? 끊겼다. 그렇죠. 네. 설마 소희 씨가 뒤통수에 탈모가 있겠습니까? 네. 아, 채팅창에 웃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 왜요? 죄송해요. 왜요? 탈모로 파티 처음 들어봤나요? 네. 아, 그래요. 저희 베텐에 많이 써먹어요. 네. 네. 자, 아, 웃어? 계속 우고 있는데. 지금 800만 탈모인데 분노한다고. 800만이나 됩니까? 800만 아닌 것 같고요. 탈모가 웃긴 게 아니고요. 탈모로 파티. 네, 그게 웃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단어 조합이 딱 맞죠? 입에 딱 잡붙고. 자, 아무튼 돈 그만 쓰세요, 김정현님. 정규환님에게 사연 소개해 주시죠. 지난주 동네 둔치로 스케이트 보드를 타러 갔다가 잠깐 내려놓고 딴짓하는 사이 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 제 스케이트 보드를 훔쳐간 도둑에게 일침 날려주세요. 네, 이거 딱입니다. 네. 진짜 너무 도둑에게. 네. 소혜 씨가 또 행안부 홍보 모델이잖아요. 네. 네. 저. 네. 일침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너무 거칠게 하지 마시고. 네. 자, 팽디의 일침. 규환이 스케이트보드 훔쳐간 이 도둑아. 너 CCTV에 언젠간 걸린다. 진짜 두고 봐라. 좋습니다. 탈 것을 훔쳐간다는 건 굉장히 분노가 많이 치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네발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누가. 아, 그 네발 자전거? 네. 몇 살 때요, 그러면? 한 완전 어렸을 때예요. 대여섯 살 때? 네. 핑크색 네발 자전거를 네. 훔쳐갔어요. 근데 그게 CCTV에 그대로 찍힌 거예요. 근데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어요? 몰라요. 그냥 아, 못 잡았어요. 이미 멀리서 온 도둑이었군요. 네, 그 나중에 알았으니까 그분은 힘들었을 거예요. 알겠어요. 네. 평화나라에서 24시간 지켜보라고 하신 분 있고 소의 뒤끝 장난 아니라고 거의 지금 십몇 년을 그걸 담고 네. 있었던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네. 탈 건 훔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충격받습니다. 트라우마가 되고요. 저도 어렸을 때 자전거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앞에 55라고 써 있었던 자전거가 있었어요. 네. 모르시죠? 네, 모르죠. 저희 세대는 잘 아는 건데 네. 아, 33 아니면 55가 이제 써 있었어요. 브랜드예요? 아, 브랜드는 아닌데 브랜드는 뭐 이제 그 발병 나는
것보다 한 30배, 300배군요. 하여튼, 그, 우리나라 어떤 거리 측정하는 단위의 그, 아~ 브랜드를 쓰는 자전거회사고요. 네. 아! 앞에 아~ 55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네. 55가 딱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았는데, 네. 그걸 훔쳐간 거예요. 계속 그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어, 그쵸. 남아요. 네. 네. 좋아하지 마세요. 갖다 놓으시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드래곤의 무죄. 500호 아닙니다. 55였어요. 500호인가? 500호인가? 나 왜 55로 기억하고 있지? 삼천리 55 자전거 아닌가? 50, 500호? 하나. 배승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승재 베라보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톡톡 튀는 캐릭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중에 재미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아,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주현님의 사연 만나보죠. 제 친구는 26세, 아이오아이 덕후입니다. 모든 덕후가 이런 건지 제 친구가 유난인 건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있잖아, 그 여동생이 좀 있으면 생일인데 뭐 사주지? 소희야, 좀 도와줘라. 그래, 그런 건 내가 또 전문이니까. 여동생 나이는 몇 살이야? 95년생인데 95년생이 올해 몇 살이지? 아, 95년생이면 올해 24살이네. 나영이랑 동갑이구나. 나영이? 나영이가 누구야? 아니, 우리 나영이. 임나영 몰라? 95년생 12월 18일생 우리 나영이. 스톤 나영 알지? 올해 24시고 그 듬직한 리더이자 맏언니 나영언니 말이야. 나영이도 95거든. 아, 그렇구나. 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선물은 어떻게 해? 아, 선물? 좀 더 정보가 필요한데. 평소에 좋아하는 색깔이나 캐릭터는 없어? 색깔은 잘 모르겠고 걔가 동물 좋아하더라고. 햄스터 이렇게 조그만 거 좋아하던데. 아, 햄찌! 햄찌 너무 귀엽지. 우리 청아 생각난다. 저 지금 술 얘기한 거 아니지? 아니, 우리 햄스터 청아 있잖아. 글리터 여신 청아 모르니? 롤러코스터, Why Don't You Know, 음원 차트 상위권을 장악했던 명곡인데? 성재야, 응? 아, 이 두 곡은 진짜 꼭 들어봐. 진짜 너무 좋아. 아, 물론 월화수목 금토도 좋고 My Paradise나 Rainy Day도 너무 좋고. 아이고, 됐다 됐어. 내가 너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지. 물어보는 게 왜 잘못이야. 우리 세정이는 항상 좋은 스승님이었는데. 세정? 또 아이오아이지? 됐어, 나 그냥 사촌 동생이랑 직접 상의할래. 아, 얘도 올해 성인이 됐으니까. 뭐? 올해 성인이 됐다고? 아, 99년생이구나. 아, 우리 99즈 생각난다. 소혜, 연정이, 유정이, 미나, 도연이. 아, 우리 애들도 올해 20살 됐는데. 우리 막내 소미도 언젠가 20살이 되겠지? 아, 멤버들 크는 거 보면서 세월을 느낀다니까. 채연이도, 결경이도. 아, 아이오아이 멤버들 진짜 너무너무 좋다니까. 무슨 말만 꺼내면 아이오아이 멤버들로 이어지는 제 친구. 어떤가요? 원래 덕후들이 다 이런가요? 네,
기승전 IOI 얘기만 하는 덕후 친구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팽디는 IOI 덕후라고 하니까 굉장히 응원하는 제스처를 보여주긴 했는데 네. 네. 팽디는 무언가의 덕후 그런 게 있나요? 저요? 네. 제가 제가 짐 캐리님도 좋아하고 영화배우 네. 레다 칠리페퍼스 그 밴드를 좋아하는데 네. 제가 푹 빠져가지고 그 내한 공연으로 오셨더라고요. 십몇 년 만에. 네. 근데 그 2016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 간 게 지금 제 한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는 갈 수 있는데. 그쵸. 다시 오늘 일이 와주세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고추 후추 형들 언제 오려고 신문 있고요. 네. 주변에 혹시 덕후를 본 적 있습니까? 덕후요? 네네.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 중에. 덕질을 한다. 덕질이요? 제 주변에 옛날 어렸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아이돌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막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들고 네. 막 공연 가고 그런 거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아 옆에 축덕 있지 않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뭐 그렇긴 한데다만 자 아무튼 펭귄을 좋아하는 또 펭귄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우 당연하죠. 그렇죠. 네, 완전 당연하죠. 네,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덕질 그걸 한다는 게 그렇죠. 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네. 이게 정성이 네. 보통으로는 안 돼요. 네. 자기 시간을 그렇게 투여한다는 거는 네. 알아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스틴 V의 스팟라이트. 갑자기 더워졌어. 네. 자.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프리스틴 V의 스팟라이트. 채팅창의 스팟라이트는 이규현 기자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인데요. 네. 어리둥절하네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밥 먹었더니 너무 졸려. 어리둥절하네요. 시차가 지금 밀려들고 있어요. 네. 준비를 다 시켜줘야 돼. 하나만 해. 숟가락 어디로 했냐? 샀어요. 숟가락 샀어? 이거 설거지하느라고. 저희가 이거 알 뜯기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네. 아, 부셔가지고 뜨는 거 아니야, 혹시? 응? 나 군대에서 좀 안 먹어봐가지고. 저도 안. 군대도 안 해봐가지고. 부셔가지고 하지 않지. 그냥 넣고. 아, 하고 그냥 입에서 부셔먹는 거야? 아니, 근데 그릇. 근데 이거 뭐. 부셔서 드셔본 분 있으세요? 건프레이크? 부셔야. 부셔야겠는데. 부셔요? 왜냐면, 떠먹는데, 이게, 온건한 그거 한 3개, 4개 들어가면 입속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그래서 좀. 적당히 부셔가지고 이렇게 부셔서 약간 우유에 좀 그래 우유에 잘 녹고 잘 섞이지 않아요? 소리가 잘 들어가겠네 한번 보통 이렇게 컵에다가 우리는 건빵을 그냥 부은 다음에 그냥 우유를 부어서 이렇게 그냥 먹었는데 부셔서 먹진 않았었는데 아니 가루까지는 않아도 적당히 부수는 게 아마 먹기도 너무 부수는 게 아니 그 정도는 완전 부수는 아니고 약간 조금 빠개지는 정도? 2분의 1? 위피라고 뭐라고 부수는데 아니 별설탕 그냥 넣어요?
아, 맞지 말이야. 진짜? 그냥 넣고? 난 부서서 먹은 적 없는데? 별사탕은요? 별사탕은? 별사탕 안에 들어가 있어? 예. 별사탕 별사탕은 아닌데. 가루로 해가지고. 부셔야 돼? 부시는 거 있죠? 빻는 거. 방탄 헬멧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네, 아, 그건...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는데 그걸 생각해야겠다. 내가 군대에서 완전 건빵 먹고 살쪘는데 부서서 먹은 적은 한 번도 네. 없어.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빻든지 미필 이렇게 빻든지 미필이라는데 건빵 안 부순다고? 그래서 저 그릇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게 어때? 이 종이컵? 아니 종이컵 보통 컵에다 했지 이렇게 종이컵에다 할까요? 제거 하나 줄게. 건틀렛으로 부시라는데? 새거 있어, 새거 있어. 아, 그래. 그럼 뭐 건빵을 다 부어서 안 되겠네. 컵에다, 저 컵에다 하려면은. 컵이 어딨어? 어. 네, 건빵 다. 건빵은 절반만, 절반이나 좀 적당히 부어야겠네. 부셔야겠다. 궁이기도. 너무 많이 넣지. 별사탕 좀 대신 빻아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봐?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나 사실 군대에서 빨진 않아. 그렇게 빻고 싶진 않아서 빨진 않아. 미필이라고 놀리니까 위축되는데? 우리 부대에서 건프레크를 저녁에 수화기로 찍을까? 하자부처럼? 어? 건빵은 저기 3분 1분 네 핸드폰! 핸드폰을 찍자 핸드폰을 찍어요? 숟가락 이거 숟가락 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 형 일단 갈게요 자 내가 먹은 게 그럼 건프레크 아닌가? 아니 그거야 뭐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뭐. 난 그걸 건프레이크로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컵에다 해가지고 어디가? 대본인데 김프이의 스팟라이트 찍어 싶은데요 할게요 네. 어리둥절하네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자 할게요 자. 펭귄와 함께하는 일요일 펭텐. 이번엔 먹방도 보고 맛시도 듣고 사운드를 꽉 채우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덜어라!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펭디가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레시피에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볼 레시피는 건프레이크입니다. 와우. 네. 지난번 충격적인 초코우유 시리얼을 만회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리얼 2탄인데요. 아, 국군 장병들에게 이미 검증을 받은 그 레시피입니다. 아, 근데 지금 저희가 방송 좀 끊겼을 때 네. 그 채팅창에 계신 분들과 약간 설전을 벌였는데 네. 아무튼 오늘 예속 논쟁처럼 네. 건프레이크는 건빵을 부숴넣는 것인가 아니면 통째로 넣는 것인가 저는 그냥 통째로 넣어서 군 시절에 먹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보고 저보고 미필이래요, 다들. 그래서 이제 장군 체계하더니 미필이었다고. 근데, 부대마다 다른 건지, 저는 이걸 지금까지 그걸로 믿고 있었는데, 부서서 넣는다는 얘기가 지금 여론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뭔가 부숴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자, 배성재 인민군이었냐고 하신 분이 있고, 배성재처럼 할 거 왜 섞어 먹냐? 그냥 건빵 먹고 우유 마시지. 좀 달라요. 네. 아, 소의 군필이라고 하신 분인데. 자, 어쨌든, 재료 뭐죠? 네, 재료는, 건빵과, 아. 우유와, 아하. 그리고 건빵 안에 있는 별사탕입니다. 아, 간단하네요. 네. 그리고 보통 건프레이크는 이제 군대에서 그릇이나 뭐 이런 걸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네. 에, 그, 컵에다가 많이, 종이컵에. 네, 오늘 종이컵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건빵을, 부십니다. 그 라면 뿌개듯이 이렇게 부셔요. 약간 한 건빵 하나를 3등분한다는 식으로 봉지를 뜯지 않고 그 위에다가 이제 손에 힘을 줘서 네. 빠집니다. 부셔요. 스트레스 풀기 좋네요. 네. 네. 한 5초 했으면 잠깐만 너무 다 부수지 마시고 네. 저는 통 건프레이크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이 훨씬 맛있는데. 통이 있길 바라며. 자, 스트레스를 좀 풀었습니다. 많이 부서졌나요? 네. 오! 어머나! 네. 안 부서졌네요. 아, 그래요? 네. 별사탕은 살아있고. 아우, 고소한 냄새.
됐어요. 이 정도면 완벽해요. 그래?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우유를 넣습니다. 아! 별사탕을 부셔줘야 되는데요. 네. 별사탕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처음 봤어요? 별사탕을? 별사탕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여러 색깔로 있는 거. 이거를 별사탕 어떻게 부실까요? 제 생각에 숟가락 뒤로도 부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두들겨서? 네. 봉지는 뜯지 않고. 잠깐. 그럼 뚫리지 않을까요? 아. 이걸로 하면 어때요? 네, 좋아요. 그렇죠. 잘하네요. 잘 된다! 그렇죠? 예. 분필입니다, 여러분. 저. 네. 딱지치기 하듯이. 국어 두들긴 소리 같은 게 나고요. 굉장히 잘하네요. 네, 빨래, 아, 빨래 두드러지듯이. 수희 씨 완전 군필이에요, 진짜. 아오. 네, 완전 정석으로. 아이고. 아오. 한두 번쯤 겪는 아픔이고요. 네, 네. 어, 아주 부셔졌어요. 네. 아, 이 정도면 설탕이네요. 예. 네. 층간소음. 저기 아랫집인데요. 네. 뭐 하시는 거죠? 네. 기분 있고. 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자. 우유를 붓겠습니다. 잠깐. 그, 건빵을 먼저 컵에 넣어야죠? 네. 아니, 물론 이제 플레이크를 먹는 방식은 네. 사람마다 다르죠? 네. 그렇지만 어떤 방식이에요? 우유에다가 플레이크를 넣는다? 아니면 플레이크에다가 우유를 붓는다? 저는 항상 우유부터 부었어요. 저는, 여러분, 냉동 블루베리 아시죠? 냉동 블루베리를 집에 사놓고 우유를 꺼내요. 그래서 우유를 넣고 그 위에 냉동 블루베리를 넣잖아요. 네. 그러면은 양을 조절을 잘하면 약간 스무디처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미드를 봤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아, 채팅창에 외우라고. 선건 후유. 네. 건빵 먼저 우유를 나중에 붓는 건데. 네. 왜냐면 그 모든 프레이크 시리얼이 다 그렇지만 네. 그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부으면 우유가 다 스며들어요. 근데 우유에다가 시리얼을 쏟아 넣잖아요? 둥둥 떠요. 저는 그렇게 눅눅한 걸 먹고 싶지 않아요. 그걸 왜 눅눅해요? 첵스 땡땡 있죠? 책땡 초코. 네. 아시죠? 그거는 먼저 넣고 하면은 눅눅해져요. 나중에 먹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유부터 넣고 그걸 넣어줘야 바삭바삭한 우유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소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파로 빠져서 실망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 네.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네. 넣었습니까? 스프부터 넣었습니까? 사실 스프부터 넣어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야 더 맛이 잘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실망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사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거 간단한 거 먹는데 지금 논쟁이 몇 가지입니까? 스프를 맨 나중에 넣어야 이게 아, 옛날엔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좀 옛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네. 통건빵을 네, 제가 먼저 드릴게요. 네. 통건빵만 드실 거예요? 네. 건빵에다 우유를 부을 거죠. 아, 그러니까 통건빵만 넣어요? 네. 알겠어요. 프레이크는 소희 씨 걸 먹을 테니까요. 알겠어요. 건빵이라고. 건빵이요. 스프를 나중에 넣는 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라면은 예. 국물부터 끓이면 그거는 무슨 멸치 국물 같이 우려내는 건데 라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방금 넣은 그 스프, 그 맛. 참 찾기 힘드네요. 성재형 라면도 안 끓여버리냐고. 네. 한 이 정도. 네네. 아, 됐어요. 너무 많아요.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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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여러분, 이 건빵의 질감. 느껴지시죠? 무게감? 저도 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 부서진 통건빵. 그리고 소혜 씨는 봅시다. 제가 그냥 부었는데 통건빵이 여기 훨씬 많이 달아요. 제대로 못 부섰네. 얘네들이 저를 더 좋아하나봐요. 왜 제 거에다 버리고 있어요? 통건빵이니까요. 땀 처리하고 그래요.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좀 더 부서진 거를 거기다 좀 더 옮깁시다. 아, 베레기통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 미치겠네. 뭐 하는 거죠? 아니, 통건빵이 계속 나오네. 봐봐요. 많이 못 부쉈네요.
응? 아, 지나가셔서 인사했어요. 박문수 의원님. 아, 집중 좀 해주시고. 인사 안 해도 되는 분입니다. 너무 가루인가요? 아, 좋아요. 자. 자, 이제 우유를 넣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 지금 통곡방 너무 많거든요. 제 거에다 먼저. 이 소리. 네, 됐습니다. 그리고 별사탕. 어머, 별사탕. 별사탕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아, 저는 안 넣어도 돼요. 잠깐만요. 왜요? 그럼 저만 넣는가요? 네. 저도. 얼마나 넣는 거예요? 저요? 한 2초? 2초? 됐습니다. 여러분, 문과적인 그 레시피 방법입니다. 네. 잘 섞어주셔야죠. 설탕에 네. 가까우니까. 어! 눅눅한 소리 들린다. 네. 자, 제 것도 꽤 눅눅해졌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구만. 가봅시다. 네. 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희 씨를 많이 봤었는데 별로 맛있는 표정이 아닙니다. 이런 걸 왜 먹어야 되나? 어떻죠? 일단 저는 많이 안 부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쵸? 아예 다 부셔버리니까 종이를 적셔 먹는 것 같아요. 최악의 평가네요. 제 거 볼까요? 네. 소리 들리시죠? 소리 들리시죠? 겉은 눅눅하나 안쪽은 굉장히 바삭바삭해서 이렇게 한 숟갈 뜰 때 건빵 하나씩만 있으면 깔끔하게 번만, 먹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한 번만 주세요. 드셔보시죠. 솔직히 누구께 더 맛있다? 베라버니께 더 맛있네요. 그쵸? 네. 여러분 저 미피라고 몰아붙인 분들 다 나와.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먹었다니까 진짜 우리는. 아니 너무 부셔지셨잖아요. 저한테 너무 부셔진 걸 주셨어요. 조금 부셔도 이게 건빵이라는 게 보세요. 표면이 반질반질해서 반토막만 나도 우유가 너무 스며들어서 눅눅해져요. 그래서 프레이크류, 시리얼류를 먹을 때 바삭바삭한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반토막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외워라. 겉눅, 속바. 이건 정답이다. 겉은 눅눅하고 속은 바삭바삭. 자, 제가 그럼 저... 네, 드셔보세요. 어우, 이건 죽이잖아요, 죽. 아니, 진짜 종이에요, 종이. 이거를 먹었다고요? 네. 대한민국 전 군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브레이크야. 입 안에서 바삭바삭함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쵸. 그냥, 시멘트? 아, 그건 뻥이고. 그건 뻥이고. 아무튼, 그냥 밀가루를 먹는 거든. 그쵸? 네. 그, 물에 잘못 빠뜨린 빵. 그거 같아요. 다시 드셔보시면, 한지 있죠? 한지를 그 물에. 아니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 두 개 먹어볼까요? 너무 얄미워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자, 어쨌든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통건빵 브레이크를 먹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혜 씨의 맛실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네. 통건빵을 좀 더 드시고 이걸 좀 더 드시고 왜냐면 이거는 시가 안 나올 것 같아. 네. 네. 이건 무슨 시가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우. 정말 충격, 비주얼부터 일단 이거 먹고 싶지가 않네요. 가볼까요? 네. 그때 우리의 추억
항상 달리고 힘을 썼네. 땀과 눈물은 같이 나왔네. 하지만 이 통 건빵 하나면 모든 게 다 사르르 녹아졌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소희 씨는 군 생활 안 해봤는데 뭔가 군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뭐 아빠가 어디 가둬놓고 그런 적 없죠? 훈련시키고 해병대 네. 교육시키고 그런 적 없죠?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굉장히 자존심 상할 뻔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가끔 저는 건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병장 되면 보통 건빵 잘 안 먹어요. 네. 체면 차린다고. 이등병들한테 야 너 먹어 이렇게 주는데 저는 제가 다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렇게 우유에 말아 먹을 때 별사탕 안 넣어요 저는. 아, 그래요? 이 고소한 맛을 좀 더 느끼고 단맛보다는. 네. 근데 네. 그 저희 맨 처음에 먹었던 그 건빵 있잖아요. 네. 그 건빵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어요 그거. 네. 그거 그 너무 이말년 씨, 맛있어요. 이말년 씨가 생각나는 그 건빵 네. 말이죠? 그거 다른 버전도 나왔더라요? 나왔더라요? 아니, 나왔더라고요. 반말이에요? 존댓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자, 아무튼 건프레이크 해봤는데 여러분 통건프레이크를 추천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편플 함께합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팽디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편의점 제품이나 음식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건 아직도 시간이 좀 지나도 먹을만 하잖아요, 그지? 예. 이거를 어떻게 먹니? 오트밀 같아, 오트밀. 뭐가? 밥만 딱딱 부숴야 되는데 아까 마지막에 1kg 부숴서 그래. 그 정도면 그러니까 맛이 그것도 바삭한데 부러진 단면으로 우유가 이제 쏙쓰면 거기서 바로 먹어야 돼. 그건 너무 눅눅해져. 그 부서진 단면으로. 근데 이게 이 반질반질한 것만으로 겉이 눅눅해지는데 부서진 건 완전히 그냥 죽이 된다니까? 근데 오빠가 죽이 돼서 맛이 없다면서 이만큼씩 먹었잖아. 배가 고파서 그래. 배가 고파서. 어? 오늘 왜 내 타임이나 하는 거야? 배고파 죽겠. 밥도 못 먹고. 운전병 수준은 뭐야? 미필. 오, 근데 스팅 건빵 먹고 싶다. 저 그거 맛있어요. 무슨 다른 버전이 뭐야? 아, 그 무슨 라면 땅 같이 뭐 건빵이 아니고?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저거 뭐지 했는데. 군 생활을 겪어보신 게 없는 분이 옵니다, 이제. 헷. 헷. 군대 모른다니까요. 6, 4, 6. 버전 두 개로 딸게요. 일단 죄다 미필이야. 노래 없는 버전으로 할게요. 2018년 6월 10일 일요일 김소의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고요. 끝인사는 팽디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빠집니다.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꿈꾸세요. 흔들어가겠어요. 지숙에 우산이 없어. 아, 네. 자, 6월 10일 일요일 김수의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습니다. 끝인사는 팽디가 전해드리죠. 팽텐 끝곡입니다. 지수의 우산이 없어. 지숙. 지숙에 우산이 없어. 지금까지 저 팽디 김수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꿈꾸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코코 자세. 그냥은 별로 없어. 떡국입니다. 지숙에 맹공빵 제일 맛있지. 그리고 이걸? 일단 사진을 좀 찍을게요. 여기 숟가락. 그거 알고 보이게 건빵 글씨 보이게 펴주세요. 이렇게 먹어도 돼요?
끼고 해도 돼요. 저희 갈게요. 아, 멋지자. 건방 없이 해서. 어? 아 이거 무슨 캠페인이구나. 착해라. 아 이제 티셔츠. 네. 이거 손 드셔도 안 부러지네. 그럼 비싼 거라서 괜찮아. 고추장스러운 거 좀 빼고. 하나, 둘, 셋. 아우, 힘들어. 여러분, 안녕. 다음 주. 마지막 녹음이 6월 5일이야? 우리 예, 오빠 가기 전에 마지막 녹음인데 그때 네. 유니폼 같은 거 오빠랑 같이 입고 올려? 저 입고 올까요? 그래. 네. 오빠도 국가대표를 굳이 입어. 마주보는 것처럼. 어. 하나, 둘, 셋. 아, 저. 큰 것 같아, 저 한 2주 내내 나올 것 같아. 새 시즌 유니폼이야. 네, 감사합니다. 펠레코 안 갖고 내려왔는데?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강아지예요. 어? 진짜? 젖소 아니야? 젖소? 젖소 아니야? 강아지예요. 저거 그건 있잖아요. 하나만 먹어.